다 주시는 거 좋은데요. 지금 어차피 광주한테 줘봤자 빚으로 넘어갈 뿐이에요. 그냥 바로 싹 다 넘어간다고요. 그럼 어떡하면 좋겠니?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주신다면 차라리 저한테 주세요.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요. 그래서 고모님이 다른 어떤 남자가 아니라 저한테 의지하면서 살게 만들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제 광재가 아니라 제 어머니로 살아주세요. 태일아. 20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, 저. 언제면 고모님이 저를 알아봐 주실까? 언제면 내가 고모님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?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한테 쌀쌀맞게 대하시더라고요. 전 단번에 알아봤는데, 바로 알아봤는데. 미안해, 태일아. 사실 난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. 믿고 싶지 않으신 거겠죠. 근데요, 저 이제부터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. 엄마 아들로 살 거야. 살고 싶어요, 저. 누구하고도. 당신, 내 엄마. 그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을 거라고요. 아셨어요? 아시겠냐고요.